홋카이도의 겨울은 춥기만 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인근 마을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온수에 기바스 사무니까 네. 그 따라가도 돼요? 여기 먼저 사무이너 사무이너 이제 시원히 고 시원히 시원히 온수에 고 5천 더 안 되죠? 추운데? 여기가 아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머나 여탕이 없구나 백피디 여기는 돼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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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진심으로 아쉬워하신다 아따 다음에 여기는 금요구역 결국 카메라를 넘겨받고 들어가는데요 각자에게 카메라를 주나요? 노천탕이에요, 노천탕. 야, 한겨울의 정취를 느끼며 몸을 녹일 수 있는 노천탕. 야. 사시사철 밤낮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야. 머리는 시원하겠네요. 따뜻한 김나무 같아요. 천에 이렇게 웃으셨네. 그렇지. 야. 왔다가. 좋네요. 천에 필러가 싹 풀려요. 아.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안 춥더라고요. 여기 봤어요. 그르그르 돈도 많이 있지. 하다 지르지르 지르지르. 저기 기니크 뭐냐? 스카르다르기 이놈 그래. 기니크 저기 뭐 이놈. 온천 사랑이 대단한 이분 또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이건 또 뭐예요? 아 우가사의 뭐 이놈. 그래 난 돌멩이 같기도 한데 도통 모르겠네. 이놈 하나 뜰 때 온센노 개쇼 가타마리 온센노 세븐노 가타마리. 어머. 고래가 코로나가니 도깨다시대 정말 유황성분이 너무 많아서 하이스이 강이 난가 결석 탈색이시다 스미하게라리다 보면 나소드스 유황 덩어리 유노 하나는 천연 온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에서 가루를 내어 물속에 녹여주면 집에서도 온천욕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쌓인 여행의 피로는 그냥 이제 싹 사라졌겠어요 그러게요 징기스칸? 여긴 또 어디냐? 홋카이도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하는 양고기. 대표 음식이 있다 해서 따라왔습니다. 징기스칸 양고기라는 건데요. 불판 위에 각종 채소를 올리고 양념에 재운 양고기를 올려줍니다. 어머, 홋카이도 양고기가 있네요.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백PD, 먹는 게 남는 거야? 아우, 부럽다. 그나저나 맛이 어때요? 우리나라 돼지갈비야 돼지갈비 돼지갈비랑 맛이 똑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신 어르신께도 한 점 연기하시네요 연기 눈과 함께 즐겼던 홋카이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겨울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이번 여행 눈이 그립다면 홋카이도 어떠세요? 백PD의 감성 로드 앞으로 계속됩니다. 네, 실제로 한 5년쯤 전에 저는 정말 홋카이도 저 동네를 갔다 네네. 왔습니다. 가서 그 양고기도 먹어보고 노천탕에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저 동네 가면 참 인상적인 게 집 앞에 눈을 알아서 싹 다 치우세요. 그러니까 도로까지 치우는 분들도 있는데 차도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또 보람차게 지내시다가 저녁에 목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온천에 그러면 하루 피로가 쫙 풀리는 거죠 그냥 네, 충분히 가볼 만한 매력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지난 주말에 그 특히나 토요일은 서울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홋카이도는 워낙 겨울이 길어서 3월 말까지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봄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래요, 뭐 네.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뭐 더디 찾아오는 만큼 봄이 더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홋카이도 2부가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네. 에이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딱 들어맞는 기막힌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이 된 눈 속임 범죄라서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합니다 자, 영상 포착 숨겨진 이야기에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대한민국